근데 얘네랑 핑클이랑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가 쇼크 먹었잖아. 왜? 왜? 새우, 새우. 아니야. 살아있는 새우. 낙지였어. 낙지를 대가리만 먹더라고. 어? 아니야. 어? 오빠가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새우 먹는 거 보고 기겁해는 거 기억나는데? 그것도 뭐 그랬었지만 내가 충격 먹은 건 낙지만 대가리를 잘라서 대가리만 먹더라고. 낙지만 뭘 대가리만 어떻게 먹어? 다리도 먹고 대가리 먹고. 낙지 대가리만 소리도 아니고? 거의. 어, 낙지 대가리만. 아니 저거는 저거야.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야. 어? 누가 머리만 먹냐? 머리 엄청 큰데? 야 내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. 다리를 다 버리고? 어!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어, 야, 내가 그, 낙지는 다리인데. 그치. 탕인가, 뭐, 어디 들어있는 거를. 아, 탕에는 머리 맛있잖아. 낙지 대가리만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그것만 골라먹는 거야. 짜증나. 그래서, 와, 나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환장하면서 먹더라고. 뭘 또 환장하면서 아, 먹었냐? 진짜로 막 우리 그냥 사장님이 먹으러 먹어보려니까 먹어. 야, 정말 거지. 내가 니네 눈을 봤는데 흰자밖에 안 보였어, 진짜. 돌아가가지고, 야, 이러고 먹어. 좋다니까는. 어, 핑클이 수산시장에서 눈 돌아가지고 낙지 대가리를 한 손엔 가위로, 한 손엔 아, 가위에, 한 손엔 집게. 재밌다, 재밌어, 재밌다. 아니야, 진짜라니까. 내가 과장 1도 안 붙이고. 엄청 옛날 일인데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보면 진짜네. 얼마나 충격 먹은 거야. 진짜네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충격 먹은 거야.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네, 이거는.